지하니 아버님, 네. 이종철 전 대표께서 좀 음해도 많이 당하고 그러셨어요. 굉장히 힘든 과정이 좀 있었다 그러는데 저희는 몰랐습니다. 너무 많이 그 저뿐만 아니라 예. 지하니 엄마, 네. 지하니 누나까지 네. 뭐 음해 아닌 음해 뭐 소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런 걸 누가 퍼뜨린 모양이군요. 네, 예, 지금 소문이 이상하게 지금 많이 좀 퍼진 모양입니다. 네, 그 말씀하실 뭐,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제가 불필요하면 말씀 안 하세요. 제가 시민들의 후원금을 50억을 받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50억을 받았는데 예. 제 저희 집 장롱 밑에 두고서 예. 쓰고 있지 않다. 그리고 후원금을 저기 유가족 협의회에 전달하고 있지 않다. 제가 받은 후원금은 그때 570, 네. 60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네, 네. 그거는 저희 통장 계좌가 만들어지고 예. 나서 다 똑같이 네. 예, 제가 받은 것도 있고 부대표님들이 네. 받은 후원금도 있고 그거는 다 네. 예, 그리고 봉투에다가 예. 그 날짜하고 받은 그거 다 기록을 해놓고 예. 드렸거든요. 다 누가 그런 음해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인터넷상에 떠도는 거예요? 인터넷상에도 떠돌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 50억 얘기는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들었고 예, 들었고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가 네. 예 나오고 있고 뭐 하물며 지한이가 네. 이제 얼굴에 알려진 또 집에서 배우고 네. 보도되니까 예. 지한이 엄마 아빠가 가짜다 지한이가 친아들이 아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줘라 제 기억으로는 세월호 참사 때도 네. 지한이 아버님 이런 식의 음해와 음모과 음모와 공작 조작질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항상 지금도 그렇고 예. 제가 대표를 그만뒀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대표를 그만둔 이유도 뭐 50억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니냐.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그분들한테 네. 친아들이 아니다. 예. 엄마 아빠가 아니다. 예. 그분한테 보여줬어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것도 위조랍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 그리고 또 지한이 엄마하고 지금 지한이 누나한테 하는 예. 또 저는 지한이 엄마하고 지한이 누나가 일베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아 일베라는 건 모르셨어요? 이게 듣기만 했죠. 근데 예. 뭐 일베 해서 저는 일본 쪽 용어인 줄 알았는데 그게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그쪽에서 활동을 했대요. 지한이 엄마는 솔직히 창피한 얘기지만 컴퓨터를 네. 잘 못합니다. 네. 컴퓨터도 못하고 네. 거의 할 줄 모르니까 네. 그리고 정치 쪽은 네. 아예 몰라요. 예. 지한이 누나도 마찬가지고 예. 저도 뭐 진짜 몇 년 전부터 정치에 관심을 끊었지만 지한이 네. 누나나 네. 지한이 엄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진짜 뭐 대통령 이름은 알지라도 예. 몰라요. 그런 사람이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일베에서 활동을 하면서 앞에서는 네. 예, 유가협 대표 부부로 활동을 했지만 네. 뒤로 가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음해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또 오가고 소문을 퍼뜨리는 모양입니다. 지금. 지하니 아버님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도 그 허위 사실의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그거 그렇지 않으면 또 계속 설쳐돼요. 예. 오늘 잘 나오셔서 그런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 네.